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아이들 밥 잘 먹어요? 왜 밥 얘기하냐고요? 오늘 향기만 맡아도 침이 확 돌아가지고 입맛이 좋아지는 에센셜 오일을 소개하려고 해요.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야 키가 크거든요. 근데 잘 놀고 잘 자는데도 키가 안 크는 아이들 보면 잘 안 먹어서 그래요. 이때 아이들이 입맛이 확 돌아가지고 밥을 잘 먹게 하는 향기가 있는데요. 그 밥을 잘 먹게 하는 에센셜 오일이 뭐냐면 바로 유자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외에 유자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다양한 효능들이 있거든요. 마지막쯤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양한 효능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에센셜 오일은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 유자 에센셜 오일과 유자 씨 오일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 유자 껍질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한 역사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연구 사례가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일본의 유자 에센셜 오일의 향기보다 한국에서 특히 전라남도 땅끝 마을 쪽 있잖아요. 바닷가 주변 거기서 자생되는 유자 에센셜 오일의 향기가 그 달달한 향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네, 한국 사람이라서인지 모르지만 한국산 유자 에센셜 향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자를 농약을 치면 깨끗하고 예쁘잖아요, 유자가. 근데 이 유자는요, 벌레도 많이 먹고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 껍질을 까서 에센셜 오일로 추출하고요. 그 유자 씨를 발려내고 유자 씨 오일을 만들어요. 유자 씨 오일은 캐리 오일이고 오늘 소개하는 향기는 유자 껍질을 까서 냉압착으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유자 껍질에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이고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따라붙어요. 탑노트에는 보통 가장 많이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이 두세 개 정도가 있는데요. 리모넨, 일랄룰, 시트랄, 이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이 에센셜 속에 함유되어 있어요. 물론 별도로 첨가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에센셜 오일 속에 함께 함유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유자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맡으면 고향도 그립고 친구도 그립고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 엄마가 타준 유자 차도 그립고 과거의 생각들이 확 몰려와요. 그래서 추억을 소환하는 향이기도 하죠. 잠질식 향의 풀이를 보면 과거 속에 떠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과거를 회상할 수 있고 또 추억을 소환할 수 있고 또는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향기예요. 또 시인들도 이 향기를 좋아하고 좀 시적인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유자 에센셜 오일 효능 말씀해 드릴게요. 어린아이들이 이 향기를 맡으면 입맛이 확 돌아서 밥을 너무너무 잘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잘 먹어야 키가 크니까요. 또 이 유자 에센셜 오일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혹시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항암 치료 받을 때 사실 침이 잘 안 나와서 밥을 잘 못 먹잖아요. 모래알 씹는 것 같고 굉장히 괴로워하시잖아요. 그때 유자 향기를 판자복에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거나 티슈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주머니에 놓고 계시면 향기가 은은하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향기를 맡게 해주시게 되면 침이 돌아서 좀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안이 건조하고 잘 헐고 입안에 염증이 잘 생기는 분들 있죠. 스트레스가 좀 많고 피곤하면 입안에 침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유자 향기를 맡게 되면 침이 막 솟아오르니까요. 그래서 입안에 염증이 있을 때 침만 잘 분비하게 해줘도 염증이 빨리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자 에센셜 오일을 입안에 바르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피부에 사용할 때는요,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기미 피부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피형 기미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민감성 피부나 아토피 피부가 있을 때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인드에 사용하실 때는
스트레스가 좀 과해서 막 깔아지고 만사가 귀찮고 뭔지 모르게 막 짜증이 많고 화가 나는 경우에 향기만 맡으셔도 좋고요. 특히 아이들이 성장기 때 보면 막 찡찡찡찡하고 막 엄마 쫓아내면서 막 짜증을 부리고 이럴 때 유자 향기를 디퓨저로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들 옷깃에 찍어준다든지 그러면 팔찌에 떨어뜨려서 향기를 맡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로마 목걸이에다 넣어서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만 해주셔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조금 더 빠른 곳이 있어요. 다양한 교육을 공지하고 여러분이 궁금한 거 질문하면 답변하고 또 다른 분들의 질문이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여요. 네이버에 향말열을 검색해 보시면 카페가 나올 거예요.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거나 또 여러분들의 후기를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도 드리고 좋아요도 눌러드리도록 할게요. 인사 같이 나눠요. 유자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이게 무엇일까요? 뜯어보면 팔찌 같아요. 팔찌예요. 저도 가끔 팔찌를 쓰는데요. 길어서 두 번 묶어도 되고 예쁘죠? 이를 열면 속이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공간에 부직포로 만든 건데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직포예요. 색깔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색을 좋아해요. 하늘색을 이렇게 넣고 유자 에센셜 오일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셔야 돼요. 한 방울 이렇게 딱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잠글게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남자도 여자도 다 가능해요. 누구나 아로마 팔찌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유자 에센셜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린 팔찌 이렇게 착용하고 밥 먹기 전에 향기를 맡고 식사하면 도움이 되겠죠. 유자 에센셜 오일 팔찌 만들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립니다.